안녕하세요. 보드카 처먹은 역사왕의 고초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 북한의 상전국이고 중국이 북한을 조종한다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두 나라는 동맹이긴 하지만 사실상 옛날부터 지금까지 북한이랑 중국은 따로 국밥으로 먹는 나라였어요. 물론 여러분만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니까 자책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옛날 냉전시대 때부터 지금까지도 북한을 중국이나 소련이 조종한다고 그렇게 뭉뚱그려서 한몸으로 인식한 정치인들과 정책 이반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서 실패를 해왔었고 지금도 어느 정도 실패를 하고 있는 거죠. 여튼 북한과 중국은 서로 남남입니다. 물론 둘은 동맹국가고 중국이 어느 정도 북한의 입김을 불어넣긴 해요. 그러나 북한은 우리와 미국의 관계보다 훨씬 더 남남으로 노는 관계를 좋아했습니다. 자기 터치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하고, 게다가 북한이 핵무장한 이후부터는 훨씬 더 둘의 관계가 험악해지기 시작했어요. 2015년에 실제로 중국이 말도 안 들어 쳐먹고 맨날 사고만 치는 북한을 홀대하 2015년에 북한은 실제로 중국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핵을 만들었거든? 근데 이거 베이징에 안 날린다는 보장은 없어. 그래서 중국은 빡쳐가지고 만주에다가 추가적으로 기갑부대랑 무경부대 그리고 헬기강습부대들을 배치하는 걸로 응수를 했죠. 그런데 생각해보자면은 북한의 급변사태가 발생하면은 한미연합군이랑 동시에 중국도 조중수호조약이라는 핑계에 의해가지고 북한으로 진입해서 평양레이스에 참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중국군은 유사시에 평양을 먼저 먹고 괴뢰정부를 세워가지고 친중정부로 북한을 재구성하거나, 그게 여의치 않으면은 삼고조선 이북을 자기네가 먹고 나서 구치기 들어가가지고 북한의 분할안을 우리한테 관철시킬 그런 작전이 짜여져 있으니까요, 이미. 그래서 북한은 중국과 관계가 험악해졌을 2015년부터 자강도 지역에 12군단이라는 새로운 군단을 창설했습니다. 자강도 지역은 북한과 중국의 접경지대죠. 물론 실제 편제로 보자면 군단급은 아닙니다. 1개 기계화 여단, 그리고 1개 경보병 여단, 1개 포병 여단, 기타 잡다구리한 부대들이 뭉쳐가지고 만들어진 대충 한 사단 정도 규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원래 자강도에는 경비부대들을 제외한 제대로 된 정규군 부대가 배치가 안 되어 있었다는 걸 생각해보자면 이건 굉장히 큰 변화죠. 원래대로라면 평안북도에 8군단 그리고 양강도에 10군단이 배치되어 있어가지고 자강도는 무주공산이었거든요. 그래서 중국군이 만약에 북한군의 뒤통수를 땅 칠 때 자강도를 통해서 들어와가지고 8군단과 10군단을 우회하거나 혹은 호위선멸시키면서 쉽게 평양으로 가는 관문이 뚫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어차피 두 군단은 최후방에 있는 부대인데다가 보급 수준이나 장비 수준도 굉장히 열악해가지고 중국군이 밀고 내려온다면 측면을 때리거나 혹은 기동방어를 할 그런 여력은 전혀 없고 사실 그냥 앉아서 자기네 관할구역으로 넘어오지 말라고 기도메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게 8군단과 10군단의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북한의 핵능력이 더 증강될수록 이 핵이 중국을 때리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것도 사실이고, 그 때문에 김정은도 자신들의 핵무장이 훨씬 더 확고해질수록 중국이 북한의 뒤통수를 칠 가능성이 높다는 건 바보가 아닌 이상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자강도에 새로 12군단을 창설한 겁니다. 원래대로라면 무주공산으로 둬도 상관이 없는 지역에 새로 한 개 군단을 둠으로써, 물론 실제 병력은 사단급이지만 유사시에 예비군을 동원해서 혹은 옆에 있는 다른 부대들을 갖다가 흡수해가지고 지연전을 펼칠 수가 있는 데다가 이렇게 중국군의 초기 진공을 늦춰주면은 다른 지역에서의 병력을 불러와가지고 추가적인 방어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물론 이론상 그렇다는 거지 북한 현재의 지금 상황을 보면은 뭐 빠른 증원, 예비군 동원 이런 게 그렇게 막 척척 계획대로 될 것 같진 않아 보여요.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죠. 따라서 북한은 위로는 중국이, 아래는 한미연합군이 전쟁 나면 자기네들 갖다 샌드위치로 쌈 싸먹을 걸 알게 됐으니까 이렇게 군대를 재배치해가지고 양면전쟁에 대비하기 시작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이 군대를 뒤쪽으로 재배치했다는 거는 한미연합군이 뚫고 들어가야 될 북한군 병력 중 일부가 줄어들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연합군이 중국군에 비해서 평양레이스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약간 더 높아졌고요. 또한 군단급 제대니까 북한군 전열군단 일부가 중국 쪽 방향으로 재배치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한미연합군한테 주는 압력도 덜해질 거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6년 전에 올렸던 보고서인 대중국 대전략, 이걸 기억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서 밝혔듯이 어떤 상황에서도 중국군에 비해서 평양레이스에 늦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사실입니다. 대중국 대전략 링크는 제가 리플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링크. 평양레이스에서 늦는다는 거는 한국이 과도한 전쟁 비용과 피해를 지출하고 아무것도 얻는 게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재주는 한국이 부리고 돈은 중국이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북한군 일부가 중국 방향으로 재배치되면서 한미연합군에게는 약간 희망적인 상황이 되었죠. 그나저나 돈도 없으면서 양면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김정은은 그냥 찢찢입니다.